딛고 올라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하 송가인 씨와 비슷하게는 갈 수 있다라는 거.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혹시 방송 중인 미스트롯 2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미스트롯 2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핫한 연예인으로 그 부상 중인 홍지윤 씨의 제가 사주를 드려보고 선생님 이제 풀이하시는 걸 들어볼 거예요. 홍지윤 씨 27살 가수라고요? 네네. 이 사람은 네네. 연예인들이 가지면 방송인들이 가지면 도움이 많이 되는 그 흔히 말해서 뭐 화계, 도화, 뭐 홍염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지만 이 사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순전히 빛을 발하는 사람인데 이 중간에 이 연예계 생활을 하려고 할 적에 좌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양력으로는 이제 신축년 2021년도가 됐지만 음력으로는 아직은 동짓달 음력 11월이에요. 그래서 음력을 기준으로 운을 이렇게 들여다본다 그러면 지윤 씨가 올해 이름 낼 수 있죠. 그리고 소속사의 어떤 뭐 문제 뭐 문서적인 이런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면이 있네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존심을 너무 세우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속상한 일 굉장히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 분명히 할 거고 계약 과정에서. 그리고 이런 얘기 그냥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태어난 이 생년월일이 맞다. 그리고 홍지윤이라는 분의 딱 기운을 불렀을 때 이분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병, 가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몸도 특별한 병이 없어도 아파야 되고요. 그럼 또 이 방송이 나가면 뭐 신병이냐? 뭐 신받아야 되나? 또 난리가 날 수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런 기운을 갖고 있으면 몸이 좀 다른 사람보다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아프고요. 그리고 자주 아픈 기운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윤 씨가 앞으로 연예계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윤 씨는 이거를 딛고 올라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정 중에 좌절하고 또 일이 다 됐다가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운명 중에 하나라 그건 본인이 계획을 잘 해서 이렇게 가시면은 그거는 많이 면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지윤 씨 올해 음력 2020년도 경자년에 운은 좋습니다. 중간에 패자보활이나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던지 한번 중간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복병을 만나서 내가 올해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조금 뺏기고 손해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딛고 일어나는 사주예요. 근데 충분히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훈련하시고 내 몸이 조금 오늘 컨디션이 그렇다 그러면 또 그 맞게끔 본인이 다 이렇게 내 몸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홍지윤 씨는 대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저는 몰라요. 어떤 분인지 오늘 이렇게 감독님이 알려주셔서 처음 듣는 얘긴데 외모도 분명히 예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예계 활동하시는 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좋은 소리로서 사람들한테 이 심금도 울리고 기쁨도 주고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정말 잘 되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많이 드릴 테니까 꼭 순위 안에 드셔서 성공하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지윤 씨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혹시 네? 이분이 이제 대성을 하시게 되시면은 네. 송가인은 아시죠? 송가인 씨요? 네. 예. 송가인 씨보다 더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훨씬 낫죠? 훨씬 나요.
예. 아, 물론 송가인 씨 좋아하시는 분 팬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또 저 미워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송가인 씨보다 홍지윤 씨가 팬층이 더 두텁고 넓어질 수 있어요. 단 홍지윤 씨가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좀 막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정체되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래 지금은 내가 준비하라는 과정이구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더 좋게 노력하시고 더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분명히 홍준 씨 좋아지실 수 있고요 최하 송가인 씨와 비슷하게는 갈 수 있다라는 거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예, 견해이기 때문에 뭐 특정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 영상을 또 홍지윤 씨가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보실 수 있으시니까 선생님께서 화이팅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홍지윤이라는 노래 잘하는 목소리 좋은 사람 또 딛고 일어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아주 굳건한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 좋고 홍지윤 씨는 제가 안 이상 분명히 유명하신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